안녕하세요. 코이 샤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닭들이 먹는 야채들은 앞마당에 있는 첫 번째 텃밭의 신선한 채소들이에요. 청경채, 지커리, 케일, 청상추 이런 것들을 먹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지커리가 너무 많이 자랐네요. 오늘은 특별히 닭장을 예쁘게 꾸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집의 파벌러를 먼저 소개합니다. 처음 이 집은 보시다시피 데크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파벌러를 만드셨어요. 가장 먼저 데크 청소, 워터 블러스터를 하셨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나죠. 주문한 목재들이 비오는 날 큰 채로 도착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아빠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목수의 일을 마음껏 발휘하셨고 엄마와 언니는 열심히 조수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 집 창고에는 아빠의 모든 건축 장비들이 가득해요. 뭐든지 다 뚝딱뚝딱 만드세요. 맥가이버이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는 페인트칠이죠. 아빠가 만드신 신발장부터 모든 데크까지 초록색 페인트로 두 번씩 칠해서 완성! 원래 퍼걸러의 뜻은 마당이나 평평한 지붕 위에 포도나무 같은 덩쿨 식물을 올리도록 만드는 장치래요. 근데 요즘에는 지붕을 올린 열린 구조물로 사용되고 때로는 벽면도 막아서 공간 활용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 지붕이 새는군요. 그치만 맥가이버 아빠가 금방 고쳐서 비가 더 많이 쏟아지는 날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제 이곳에 빨랫줄을 튼튼하게 두 줄로 만들었어요. 너무 좋겠죠? 우리 엄마들은 비오는 날 빨래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야외용 접이식 블라인드를 설치했어요.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세게 불어도 괜찮아요. 비가 오는 날 정말 좋겠죠? 이제 정말 빨래 걱정 끝! 퍼걸라의 장점 1. 생활 공간의 확장 2. 여름에는 햇빛 차단 효과 3. 겨울에는 보온 효과 4. 빨래를 잘 말릴 수 있다 5. 야외에서 식사 또는 커피를 할 수 있는 운치 공간 제공 퍼걸라의 단점 1. 돈이 든다 2. 법적 제재 사항이 많다 이 두 가지만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따단! 엄마와 아빠가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곳은 엄마, 아빠, 언니를 위한 성탄절 장식이에요. 어때요? 근사하죠? 아시다시피 여긴 여름이에요. 그래서 한여름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답니다. 손을 호호 불며 눈사람을 만드는 한겨울 크리스마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수영복 입고 바닷가에서 수영을 즐기는 한여름 크리스마스가 좋을까요? 우리 집 닭장 크리스마스 장식은 어때요? 정말 근사하죠? 우리 닭들한테도 산타의 선물이 올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2주 자가격리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못 간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우린 알아요. 엄마가 산타라는 것을요. 하하, 기대만 땅.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서 미리 크리스마스!